반갑습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머리를 보시면은요, 좀 무거워 보이죠? 앞쪽에 레이어드 커트로 쳐서 C컬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레이어드로 제가 커트를 했고요. 우리 고객님께서 C컬펌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C컬펌과 동시에 블루블랙으로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푸른빛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옴브레, 솜브레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옴브레처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옴브레를 하실 때 그냥 일반 탈색약보다는 저희 여기 보시면 올렌시아의 그 톤업 라이트닝이라고 있어요. 톤업 라이트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산화제 9%. 네, 9%를 1대1로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또 도포를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밑에 네이프 부분하고 예, 탑 부분하고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산화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요렇게 하시면 더 시간차를 네,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해가지고요. 제가 20분 둘 거예요. 20분 두고 나서 샴푸하고 나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샴푸실에서 제가 이렇게 샴푸를 깨끗이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오늘은 쉽게 빠르게 하는 저희 프레스티지라 그래서 건강모 펌제가 있어요. 2번 건강모예요. 프레스티지 2번에다가 여기 보시면 예, 케라틴 포르자 있죠. 2번에 두 펌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핫 오일 있어요. 이 친구 두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도포할게요. 네, 전처리 없이 하겠습니다. 피카의 제품들은요, 거의 전처리가 없어요. 프레스티지가 요새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의 프로모션으로 한번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신 다음에 자연 방치 15분에서 20분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원장님들이 펌을 디자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15분 둘 거예요. 15분 두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C컬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에 지금 수분 조절은 다 했고요. 제가 피카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려요. 그래서 자, 13mm 굉장히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로 해서 수분을 한번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시고요. 자, 45도 각도에서 뜸을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쭉 빼시면 뿌리가 두 상의 각도에 따라서 쭉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하지만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립니다. 16mm를 가지고 그 판넬 그대로 드셔서 네, 슬라이스는 두껍게 드시고요. 길게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이두상 각도에 따라서 네, 뿌리가 자연스럽게 살겠죠.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네이프 부분은 제가 그냥 한 판을 한 섹션으로 뜰게요. 한 섹션으로 떠서 자, 여기 보시면 19mm 굉장히 길죠? 19mm로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22mm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맨 밑에 머리라 제가 19mm로 한번 또 와인딩 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좀 릴렉스하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하니까 어때요? 끝이 다 올라오죠?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C컬이에요. C컬이니까 어떡할까요? 한 바퀴 반이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짜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또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뺐다가 놓으시면 네, 벌써 한 판넬 끝났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은 제가 두 섹션으로 나눠서 지금부터 와인딩 할 건데요. 빗질 곱게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22mm 굉장히 길죠? 네, 자, 이렇게 네,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의 길이에서 네, 빗을 아이롱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예, 요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예, 이렇게 천천히 하면 올라오죠?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두꺼우니까 조금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강제로 돌리시는 것보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건조하는 동시에 네, 이렇게 웨이브가 천천히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요? 약간 디스커넥션을 쳤기 때문에 2초씩 네, 이렇게 뜸을 끝뜸을 줄이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모발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자, 모발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요럴 때 덮개 아이롱을 딱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또 다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세요. 벌써,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시컬펌이 되는 거예요. 자, 왼쪽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좌측 판넬, 이렇게 수분 쭉, 예, 이렇게 건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네,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C컬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네, 한 바퀴 반 정도 길이에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 수분이 건조가 되면 모발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근데 약간 커트를 디스커넥션으로 쳤기 때문에 2초씩 뜸을 줄이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자, 아이롱은 끝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커트에 어떤 디자인을 하셨다면 거기에 맞춰서 와인딩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싹 다려주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열을 꽉 잡아주면서 다려주기. 컬이 어떨까요?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대 앞으로 놨다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 네, 세 번째 판넬. 네, 우측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22mm로, 네, 자, 저는 아이롱 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연화를 보고 나잖아요. 그 이제 와인딩 들어갈 때, 그 환원제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에요. 길어봤자 20분 사이고요. 그 안에 와인딩이 다 끝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카의 장점은 아이롱이 길잖아요. 기니까 어때요? 빨리, 그러니까 그 환원제의 자극용의 시간에 맞춰서 빨리 와인딩이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천천히, 예, 디스커넥션으로, 예,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싹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벌써 다 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쭉 빼시면 굉장히 쉽죠? 예,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자, 22mm를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와인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와인딩은 우리가 연화 후에, 예, 환원제가 건조, 그러니까 날아가기 전에 와인딩이 끝나야 아이롱은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예, 이렇게 길게 길게 잡아서 하니까 장점이죠.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환원제가 있는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아이롱을 할 수 있으니까, 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덮개 아이롱이라는 아이가 있어서, 예,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을 잡아주고, 네, 아이롱은요,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빨리 급속하게 고온으로 해서 딱 뽑아주면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약한 열로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세팅하라고 해요. 네, 우리는 아이롱은 그냥 순간에 열로 해서, 네, 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카를 활용해서 아이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 네, 네 번째 판넬은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셔서요, 폴리 분사하시고요. 네, 자, 자, 22mm로,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조금 있다가 예. 뜸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이렇게 끝이 올라옵니다. 네. 자, 요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으로 딱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크게 웨이브를 안 낼 거라 한 바퀴, 그러니까 한 C컬만 나오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살짝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원장님들이 디자인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다섯 번째 판넬도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할게요. 네, 너무 좋아요, 폴리. 수분 조절하실 땐 폴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넬.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아이롱에 있어서, 예, 환원제가, 네, 연화보고 나서 환원제가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건조되기 전까지 빨리 와인딩 끝내셔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스피드하게 와인딩 하시면 좋겠어요. 네, 뭐 40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말도 안 돼요. 저처럼 10분에서 15분 안에 와인딩을 전부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바퀴, 두 바퀴. 예,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탄력 있는 컬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C자 약간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앞쪽에 하나하고요, 양쪽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예, 저희가 컬러 디펜스 샴푸 하고요, 또 아르간 케라틴으로 해서 마무리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지금 염색을 하고 있어요. 중화 끝나고 나서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서 염색을 하는데 우리 고객님 지금 블루블랙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레시피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올렌시아 있죠. 올렌시아는 암모니아 프리예요. 암모니아 프리에 식물성 오일이 7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펌을 하고 저희가 지금 탈색을 했잖아요. 그죠? 톤업 라이트닝으로. 그래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 있죠. 3.0에다가 네이비 블루에다가 0.88. 그러니까 3.0을요. 제가 지금 30g. 그 다음에 네이비 블루를 30g, 0.88 블루예요. 이 친구를 30g, 1대1대1로 했어요. 여기에 산화제는 10볼륨, 3%짜리를 1로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35분 자연방치 할 거예요. 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일부러 제가 블루 블랙을 위해서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쁘죠?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